이건 이 그림은 절대 잊으면 안 돼. 문법을 할 때든 독해를 할 때든 이게 다야. 본동사 하나, 보조동사. 본동사는 무조건 한 개, 보조동사는 문장 연결사와 개수 똑같다. 첫 번째 문장 연결사는 네모 표시합시다. 두 번째 네모야. 이렇게 헷갈리냐. 자, 문장 연결사는 동그라미 표시합시다. 본동사는 네모 표시합시다. 보조동사는 세모 표시합시다. 세 번째 수식어는 괄호 표시합시다. 결론은 생선 가시처럼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호만 남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독해라는 게 길고 복잡한데 길이에 대한 부담은 1번에서 끊어버리고 복잡하고 지저분한 건 3번에서 끊어버리면 되겠다. 자, 해볼게. 한 문제씩. 자, 여기서 서제스팅이 핵심이야. 여기서는 지금 문장 연결사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이 서제스팅 처리가 잘 됐는지가 이 문장에서는 제일 핵심이라고 보면 돼. 자, 한번 생각해봐. 여기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여기를 뭐 동명사 표시했으면 아예 엉망진창인 거고 분사야, 분사. 그래서 이 서제스팅을 갖다가 자기가 분사 구문으로 느끼고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었어야 돼. 자, 문장 연결사 관점에서 여기가 핵심이었어. 봐볼게. 자, 빨간 펜 들고. 분사는 선생님이 따로 한번 해줄 때가 있을 거야. 따로 한번 해줄 테니까 우선은 인사만 해. 친해지는 건 따로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은 인사 정도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서제스팅을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서제스팅이라는 걸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어요. 대의가 받는 건 당연히 비평가들을 받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 연결사가 하나 있는 상태, 두 개 있는 상태 이렇게 느껴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문장 연결사 관점에서 서제스팅을 분사 구문을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꿔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얘를 문장 연결사 1번, 얘를 문장 연결사 2번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 말은 뭔 말이야? 여기서 한번 끊기고 여기서 한번 끊긴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문장 연결사야. 왜냐하면 여기서 길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게 첫 번째니까. 자, 본동사에다 네모. 자기가 연필로 치고 선생님하고 비교해서 틀린 거 빨간 펜. 빨간 펜이 계속 줄어야 돼. 그 앞에 페이지보다 줄었네. 앞에 페이지보다 줄었네. 왜? 나는 복습을 했으니까. 자, 본동사 네모 쳐볼게. 자, 얘가 본동사네. 자, 그럼 우리가 이건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불려?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사에서 동사의 시제 같은 건 아직 손 안 댔어요. 너희들이 그것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선은 분사 구문이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뀌는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돼. 자, 보조동사 쳐볼게. 자, 보조동사 치면 and의 파트너, that의 파트너. 자, 그러면 얘가 V1. 자, 얘가 V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야? 네모 한 번, 세모 두 번.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호를 총 세 번 하면 된다. 이런 문장으로 정리가 된 상태. 자,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식어의 괄호 쳐볼게. 수식어의 괄호. 상당히 많이 없어지네. 그지? 자,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마찬가지네. 아, 전치사다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역시 전치사다 열고 닫고.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투 부정사인데 얘는 앞에 있는 generation을 꾸미는 형사중문법으로서 수식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치면 되겠네. 그래서 투 부정사가 나왔을 때 우리 챕터 4에서 다 배웠으니까 독해 이 출제 포인트에서 얘는 투 부정사로서 명사 뒤에서 형사적 수식어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 자, 그럼 정리해 볼게 이제. 자, 파란색 기준으로 자 얘가 동사니까 왼쪽이 주어 오른쪽이 목적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결국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만 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S1. 그 다음에 대절 전체가 O1이겠네. 대절 전체가. 그지? suggest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대절 전체가 O1. suggest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 자, 그럼 sugges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절에 들어가 볼게. 물론 얘는 접속사 대시라서 얘가 사라졌으면 독해가 훨씬 더 불편해질 수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이 주어니까 S2. 누차 말했어. V2가 여기는 어차피 2번 동네잖아. 대시 끄는 문장 연결사 2번의 동네니까 별도 표시가 없어도 전부 다 2라는 숫자가 있는 거야. V2 옆에 S가 있어. 그럼 얘는 뭐야? S2인데 2가 생략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 자, 얘는 SC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러면 파란색 동사가 이끄는 건 왼쪽에 S, 오른쪽에 O니까 3형식. Suggest도 왼쪽에 주어, 오른쪽에 목적어니까 3형식. 그러오는 왼쪽에 주어, 오른쪽에 주격 보호니까 2형식. 이렇게 정리되는 형태. 3형식 문장 하나, 3형식 문장 하나, 2형식 문장 하나. 이렇게 세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러면 이게 됐으면 독이 끝난 거야. 그러면 해는 자기가 이렇게 맞춰보면 되겠네. 됐지? 우선은 독이 돼야 돼. 해라는 건 단어가 준비돼 있고 구조 분석이 되면 해는 저절로 되는 거야, 사실은. 자, 그 다음 문장. 자, 지칭어가 나오면 무조건 멈추라 했잖아. 그지? 지칭어가 나오면 무조건 멈추고, 지칭어가 가리키는 것을 반드시 앞 문장에서 찾았어야 돼. 여기서 받는 건 뭐겠어? 여기서 받는 건 비평가들 정도를 받겠네. 습관을 만들어야 돼, 무조건. 지칭어가 나오면 무조건 멈추고, 지칭어가 가리키는 것을 앞에서 찾는 습관. 너무너무 중요해. 이걸로 문장 삽입해보고 ABCB를 다 풀 수 있어, 실제로, 결정적으로. 갑자기 느는 게 아니야. 습관을 만들어, 습관을. 데이다! 지칭어네? 멈춰! 앞에 보면 얘가 가리키는 게 있을 거야. 근데 데이니까 복수 중에서 찾아야지? 자, 그럼 크리틱스가 맞겠네? 이 정도 될 수 있어야 된다. 비평가들. 자, 그러면 문장력에서 쳐봅시다. 여기서는 근데 핵심은 이거였겠구만. 엔드를 기준으로 대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했잖아. 엔드를 기준으로 대세 병렬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어야 돼. 그럼 이 문장은 너무 간단한 거야. 그들은 지적했습니다. 됐과 그리고 됐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뼈대가 보였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했던 게 병렬을 잘 볼 줄 알아야 문장이 심플해진다. 이걸 계속 봤었다고. 됐지?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자, 우리의 표시에 맞춰서 다시 문장 연결사에다 색깔 먹여보면. 자, 그러면 빨간색, 녹색, 노란색. 이 세 개가 있으니까. 자, 본동사는 포인트 아웃이고. 그러면 결국은 동그라미가 세 개 있으니까. 얘가 문장 연결사 1. 얘가 문장 연결사 2. 얘가 문장 연결사 3.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엔드로 걸리고. 자, 얘가 주절의 동사. 얘가 주어, 이 전체가 목적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근데 목적어가 왜 이렇게 길어? 목적어가 이렇게 긴 이유. 엔드를 기준으로 대세계가 병렬에 걸려서 그런다고. 이런 게 한눈에 쓱 보여버려야 돼, 그냥.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대세 1번 동네, 대세 2번 동네, 대세 3번 동네에서 각각의 파트너 보조동사가 나올 걸 예상할 수 있겠지? 정리해볼게, 보조동사. 자, 얘의 파트너는, 비동사 플러스 ing. 근데 병렬로 역시 뭐하고 뭐가? 커팅하고 커팅이 병렬로 걸려있는 거고. or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대세, 요 세 번째 대세 파트너는 is decreasing이 되겠네. 이렇게 잡은 상태. 자, 그럼 우리는 얘가 본동사니까 네모 먹고 보조동사 세모 v1. 자, 보조동사. 그지? 보조동사 세모 v2. 자, 보조동사 세모 v3.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럼 우리는 뭐야?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호를 네 번 해야 되겠네. 본동사 포함해서. 자, 근데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식어를 먼저 지워버리면 수식어는 이렇게 지워지겠네. 그렇게 많지 않네, 여기서네. 이제 with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열고 닫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물론 이것도 있네. 오브가 있으니까 전치사 열고 닫고 이것까지 지웠어야 되겠네. 자, 이 정도 한 상태에서 봐봅시다. 자, 이 정도 한 상태에서 봐보면,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 한 다음에 우선 주절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본동사. 자, 본동사의 주어는 day, 본동사의 목적어는 that 세 개를 포함하는 전체가 목적어다 됐고. 자, v1 기준으로 보면 왼쪽이 s1, 오른쪽은, 자, 비동사는 목적을 절대 못 갖는다 했잖아. sc1 이렇게 될 거고. 자, 녹색을 보면 v2를 기준으로 역시 왼쪽에 s2. 자, 오른쪽에 봤더니 오른쪽에 o2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왼쪽에 S3가 있고, 그지? 뒤에는 따로 있지 않는 형태. 그지? 자동사로 쓰인 거야, decreasing이. decreasing이 목적어를 가지면 타동사, 목적어를 가지지 않으면 자동사.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 겸 타동사야. 됐지?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를 감소시키다 이럴 수도 있고, 그냥 주어가 감소하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여기선 주어가 감소하다 이렇게 쓰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독은 끝났고 해는 이거하고 맞춰보면 될 것 같아. 구분하기 편하게 선생님이 빨간색 됐, 녹색 됐, 노란색 됐 이렇게 맞춰본 거야. 지적하다가 본동사고. 이렇게 자기가 맞춰보라고, 해를 맞출 때. 그 대신 선생님 누차 말했지만 본질은 독이야. 해는 결과야.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돼, 원인을.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자, 얘는 쉬우니까 한번 해버릴게. 그지?
앞으로 조금 이제 너희들이 준비가 됐음을 전제로 쉬운 문장은 요 네 개를 한꺼번에. 오케이? 자, 그러면 자기가 10초 줄 테니까 해봐. 한 번에. 눈으로. 슥. 되는지. 이 정도 길이의 문장은 이제 연필 안 쓰고도 돼버려야 돼, 사실은. 칠판 봅시다. 자, 이렇게 될 것 같아. 얘가 문장 연결사, 얘가 본동사, 얘가 보조동사. 자, 정리해 볼게. 자, 얘가 네모. 그지? V. 자, 얘가 동그라미 1. 따라서 얘가 V1. 이렇게 될 거고. 자, 얘가 S. 이 전체가 역시 뭐야? 컨클루드의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비평가들은 that, ER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that, ER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V1이니까 왼쪽에 S1이 있을 거고 자, 여기는 부사고 자, 오른쪽에 SC1이 있을 거고 됐지? 이런 거 정도 이제 눈으로도 해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겠네. 그리고 동영상 들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게 현장 강의 듣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미리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준 거니까 누구도 미리 다 해놓고 이걸 들어야 돼. 자기가 반드시 연필로 지겨울 정도지만 선생님 제가 먼저 했어요. 연필로. 그리고 선생님하고 비교했더니 이건 일치해요. 잘했네요. 불일치하네요. 이건 틀렸네요. 그럼 얘를 갖다 빨간펜 표시하고 얘가 5가 될 때까지 만들면 끝. 됐지? 근데 선생님 자꾸 이렇게 복습을 하니까 빨간펜이 거의 줄어들어요. 이걸 원한다고 내 입장에서는. 오우 기네. 자 우선 however나 for example이 중간에 있어도 앞으로 빼낼 줄 알아야 돼. 앞으로 빼낼 줄 알아야 돼. 자 우선 얘를 갖다 앞으로 빼놓는다면 어 연결사가 있네. 멈추고 뒤를 예상해야지 이거야. 자 뒤에 뭐가 있겠어 예상해봐 실제로. 그러려면 어쩔 수 밖에 없다. 자 봐봐. 아 연결사다. 선생님 분명히 연결사가 나오면 멈추라 했어. 그리고 뒤를 예상해라 했어. 근데 어떻게 뒤를 예상하지? 연결사하고 연결사 앞을 더하면 뒤가 나올 수 밖에 없게 돼 있다고 무조건. 그잖아. 자 그러나야. 자 겨울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여름은 좋아한다.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연결사가 나오면 우리는 뒤를 유추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결사 앞에 내용하고 연결사 뒤 연결사를 더하면 당연히 결론적으로 뒤에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게 너무 중요해. 왜? 빈칸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뚫리거든. 한번 여기지. 꼭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however가 나왔으니까 앞을 봐야지. 앞에서 뭐라 했어? 자, 비평가들은 클래식 음악이 더 이상 인기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 그러나, 그러니까 뭐야?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 결론이 틀렸다. 이렇게 나오겠지, 예를 들면. 그걸 예상하고 읽어야만 여기가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진다고. 그냥 멍청하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However를 생각해봐. 야, 내 친구가 그러는데 작년에 송유근이 이제 더 이상 강의 안 한다고 그랬대. 그러나, 그건 뭐야? 금년에 한다. 이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잖아. 뒤를 자꾸 예상하는 습관을 만들어내라고. 그치? 자, 읽어볼게. 앞에서 비평가들이 클래식 음악은 이제 끝났어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나, 됐지? 자, 물론 이 these도 잡을 수 있어야 돼. 이 these가 뭐야? 지칭어잖아. 자, 이러한 비평가들 그랬잖아. 그럼 앞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비평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러한 비평가 그랬으면 뭐야? 아, 얘들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돼, 바로. 이해되지? 생각해봐. 내가 갑자기 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라고 내가 갑자기 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내가 야, 수업 시간에 너희들이 너무 졸고 집중을 못하는데 선생님 참 고민이 많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건 말이 되잖아. 이해되지? 따라서 지칭어가 나오려면 반드시 그 지칭어가 받은 게 앞에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러한 비평가들 그랬으니까 앞에는 뭐야? 비평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얘를 받는 거라고. 그치? 자 봅시다. 문장 연결사 몇 개야? 얼핏 많아 보일 것 같은데 길이가 제법 있어서 수능치고 이렇게 다섯 줄 정도 나오면 굉장히 긴 편이야. 보통 한 세 줄에서 길면 네 줄? 자 한번 봐볼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잡았어야 되겠네. 만약에 자기가 이 네 개를 못 잡았으면 이미 틀린 거야. 자기가 네 개를 못 잡았으면. 네? 첫 번째 이 네 개를 잡았어야 돼. 그리고 나서 본동사를 잘 잡는 게 엄청 중요했겠네. 자 우선 자 이 문장은 중요하네. 별표 쳐봐. 이 문장을 갖다 자기가 나한테 알려주면 돼. 선생님 저 9번의 마지막 문장을 진짜 토시 하나 안 빼고 선생님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현장 강의 안 와도 돼. 정말로. 그 정도가 되면.
근데 막 이거 하나하는데 한 시간 걸렸으면 안 되고 한 1분 안에 이 문장이 나하고 똑같이 됐으면 독해는 거의 완성된 거야. 자, 해볼게. 우선 본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본동사야. 얘가 네모. 자, 본동사를 찾았다는 건 왼쪽이 주어고 오른쪽이 목적어잖아. 그럼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라는 거야. 그 다음에 that 이하 전체가 주격 보호란 뜻이야. 이렇게 바로 보였어야 돼. 본동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주어는 왼쪽 여기 what이 끄는 이거 전체가 주어야. 그지? 이러한 비평가들이 완전히 알지 못했던 것은 that 이하입니다. 비평가들이 뭐라 했어? 야, 클래식 음악 끝났어 그랬잖아. 근데 얘들이 몰랐던 게 있다는 거지. 그게 뭐야? 데디아라는 거야. 그리고 데디아에는 엔드를 기준으로 두 개가 있었던 거야. 여기서 엔드가 또 병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엔드 앞에라는 사실과 엔드 뒤에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지. 큰 뼈대로 보면. 다시 한번. 자, 얘가 본동사니까 왼쪽에. 그러나가 있으니까 내용이 뒤집힐 줄 알았잖아. 앞에서 뭐라 했어? 비평가들이 클래식 음악은 끝났다라고 말했어. 근데 이런 디즈가 받고 있는 게 앞에 있는 애였잖아. 이런 비평가들이 완전히 몰랐던 것은 데디아입니다. 데디아라는 게 뭐냐면 엔드 앞에 거라는 첫 번째 사실과 엔드 뒤에 거라는 두 번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굵게 보여버려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드를 기준으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장이 불편한 건 as가 이렇게 끼어 있어서 그래. as가 이렇게 살짝 끼어 있어서 불편한 거야. 에즈가 빠지면 훨씬 더 깨끗해. 자, 이런 비평가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that 이하인데 end 앞에 문장과 end 뒤에 문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플한데 에즈가 중간에 끼어버린 거야. 됐지? 그래서 큰 줄기는 선생님이 먼저 말을 해줬고, 자, 어찌됐든 본동사는 예고. 자, 그러면 what의 파트너, that의 파트너, end의 파트너, as의 파트너를 잡아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에즈가 끼었을 때가 중요한 거지. 자, 책갈 볼게. 자, 이런 식으로 보통 바로 붙어 있잖아. 자, what하고 same, that하고 is. 근데 이런 식으로 딱 as가 끼었기 때문에 이 take가 end의 파트너가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해. 지금 뭔 말이냐면 너희는 색깔로 못 먹이니까 순서를 갖다 기준은 무조건 뭐야? 문장 연결사 순서대로 번호를 먹이면 돼. 넘버링은. 자, 얘가 1번이야. 자, 얘가 2번이야. 자, 얘가 3번이야. 얘가 4번이야. 그럼 동사의 번호는 문장 연결사한테 맞추라고. 그럼 얘가 V1. 자, 얘가 V2. 그럼 얘가 뭐야? V4. 얘가 V3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동사의 숫자가 바뀌면 뭐가 된 거다? 삽입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 거야. 동사의 넘버 숫자가 바뀌었어. 그 말은 뭔 말이야? 중간에 끼었다 이 말인 거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좋은 말. 그래서 선생님이 독해 수업을 할 때 제일 중시하는 건 이 번호. 어이씨. 이 번호가 만약에 바뀌었 이게 어? 왜 갑자기 4번이 3번 앞에 있지? 그럼 삽입을 떠올리는 게 제일 편해.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네모 하나에다가 세모가 네 개 있으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호를 갖다 다섯 번을 해야 되는 상황. 자, 근데 수식어를 갖다 좀 지워서 편하게 만들어 볼 수 있나? 했더니 자, 자꾸 놓치네. 자, 얘도 부사야. LI로 끝나는. 그 다음에 however 부사고, 그 다음에 of라는 전치사의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what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뭐는 역시 부사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줄 건데 우선 이렇게만 잡으면 돼. to라는 게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으로 잡아야 돼.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지?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낼 수 있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우선 동사 기준으로 보여줬어. what이 이끄는 전체가 주어, 그 다음 된 전체가 주격보호. 그래서 주어는 주격보호이다. 이렇게 되는 2형식 문장이야. 전체 뼈대로 보면. 자, 우선 주어를 이끄는 어째를 본다면, 자, V1을 기준으로 왼쪽이 S1, 오른쪽이 SC1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됐지? 이러한 비평가들이 완전히 무지했던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of라는 전치사에 목적어의 명사가 없네요. 실제로는 얘가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is 앞에 가보면,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 그 다음에 얘가 SC. 자, apt가 몸 하기 쉬운 이런 거거든. 투부정사 하기 쉬운, 투부정사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어. 자, 4번을 먼저 정리해 볼게. 4번. 자, 4번을 정리하면 왼쪽이 S4. 그 다음에 오른쪽이 O4가 되겠네. 그렇지? 자, 3번. 왼쪽이 S3. 오른쪽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O3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상당히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전체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자세히 하나씩 끊어서 보면 전혀 그런 건 없어, 실질적으로.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독이 됐으니까 해하고 맞춰보면, 그지? 해하고 맞추기 전에 이거 하나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서. 여기서 선생님이 BF2를 갖다 비동사하고 F2로 나눴는데, 실제로는 이걸 세트로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 Be likely to가 워낙 잘 나오니까, 우리 외잖아, 빨리라고. 한국인은 빨리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외웠던 거야. Be apt to, 그러면, 그지? Be apt to, 동사 원형. 요거까지를 그냥 동사로 볼 수도 있어, 실제로는. 요거까지를. 뭔지 알겠지? 지난번에 be likely to가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이걸 조동사 취급해서 요 전체를 동사로 보기도 했어. 근데 정확히 따진다면, 얘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형사로서 얘가 동사고 얘가 주격보, 얘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적 수식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예? 근데 자기가 이게 너무 익숙해. Be apt to 동사 원형. 그럼 이 전체를 갖다 동사로 잡아도 되고. 예? 그건 자기가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어느 게 틀렸다 맞았다는 아니야. 자기가 선호하는 형태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익숙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생님 그냥 원칙으로 설명한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문장을 요구하고 비교해서 하면 되겠네. 됐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동사고 이쪽 전체가 주어. 데디아가 주격 보. 근데 데디아, 자, 이러한 비평가들이 완전히 알지 못했던 것은 데디아인데, 엔드를 기준으로 요 앞에 첫 번째, 요 앞에 두 번째가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까다로운 문장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익숙함이 있으니까 요까지 하면 9번은 끝났고, 자, 10분 줄 테니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연필 자국 남기고.